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한국화를 그리고 있는 강민주 작가입니다. 저는 이번에 크로바를 주제로 작품을 그렸는데요. 행복을 대표하는 헤이 크로바와 행운을 대표하는 네이 크로바를 주제로 그렸습니다. 저희가 보통은 네이 크로바를 되게 찾기 위해서 막 헤매잖아요. 그런 행운을 찾기 위해서 옆에 수만이 있는 세이크로바의 행복을 놓치고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표현은 역설적으로 그래서 세이크로바는 희소하게 조금 그리면서 좀 소중함을 새겨보고 네이크로바는 우리가 갖고 싶은 만큼 가득 그리면서 그 충족감을 한번 채워보는 작품들을 그렸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고요. 제 그림에 있는 장미들은 기도를 뜻해요. 제가 이제 로사리아라는 세례명이 있는데 그래서 기도의 의미를 담아서 행복과 행운을 네,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린 작품들입니다. 감사합니다.